자, 그러면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21년도 3월, 21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31번 빨리 가볼게요. 자,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the musical institution 돼 있어요. 자, 가장 존경할 만한 훌륭한 우리 은행하는 음악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음악을 뭐 들려준 예를 들어 심포니 같은 교향 오케스트라 같은 얘기 하겠죠. 요것에 대한 것조차 carries inside its DNA of legacy of Hunter였어. legacy라는 표현은 뭐의 유물 유산이라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왔다. 즉, 남겨져 온걸 얘기하지, 나한테서. 그래서 헌트, 사냥이라는 거에 대한 그 유산, DNA를 안에, 그것의 DNA 안에 뭐를 이동시키냐면은 지금 사냥의 유산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큼지막하게 본다면 음악이라는 단어와 사냥이라는 단어가 결합되고 만나야 되지. 정확히 말하면 사냥에서부터 음악이 내려왔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두 사이가 비슷하다, 연관이 있다, 이런 단어가 내용에서 크다고 당연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similar라든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다는 의미나 아니면 연관이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의미랑 봤을 때는 그래서 비슷하다 또는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면 relate.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 과하게 얘기하면 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럼 같다고 얘기하면 same도 있지만 정말 same을 주기 싫다고 하면 identical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글은 무조건 사냥과 그다음 음악을 연결시켜야 돼. 무조건. 근데 이게 잘 이해는 안 가지. 그래서 이걸 풀이해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해석했을 때, 아, 이래서 두 개는 되게 닮았구나. 되게 비교할 만하는구나. 공통점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 글은 이해는 끝난 거야, 일단은. 오케이. 시작을 잘 했어. 보자. 그럼 뒤에 이어서 볼게요. Various instruments of the. 다양한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악기가 can be traced 돼 있어. can be traced back to란 얘기는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쪽으로 발자취를 따라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지. 그럼 아주 심플하게 본다면 얘가 원조라는 거지. 얘가 기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한 기원, 뭐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당연히 be originated. 물론 그냥 originated 맞을 거예요. 아니면은 be deriv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니까. 뭐로부터 왔어? 이런 원시의 기원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초창기 형태는 were made either. either란 얘기니까 보통은 오가 나오겠죠. 그럼 초창기의 어떤 악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초창기 악기 형태는 뭡니까? 동물의 뿔. 그냥 뿔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뿔. 속이 꽉차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불면은 나팔이 되지, 그치? 그리고 하이즈. 여기 나와 있는 가죽이라든지 아니면은 겉, 내장, 그 다음에 뼈까지. 아, 참고로 뭐 생선이나 동물 같은 거에 대한 내장으로 그줄 같은 거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 길잖아요. 보면 말리면 약간 짱짱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고 곱창 좋아하면 알잖아요. 쫄깃쫄깃한 거. 그렇잖아. 탄성이 있는 거. 그리고 weapon employed to bringing the animals under control.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가지고 또 뭐도 만들었어? 무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동물의 사랑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의 어떤 무기 같은 거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under control 하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예를 들어 해당하는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활 같은 것도 있겠지. 아, 참고로 활은 뭐냐면 그거 너희 알 거야. 이게 아마 용어가 비슷할 것 같아. 그 뭐지? 바이올린을 키는 것도 뭐라 그러는지 알지? 이것도 활이라 그러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용어에서 온 거란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무기가 악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음악의 기원이 사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냥의 부산물로서 악기를 만들었고 무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뒤에 보시면 Are we wrong to hear this history? 이거를 음악 자체에서 그런 역사를 듣는 것은 잘못됐을까라고 지금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음악에 대한 외형이나 악기나 아니면 이런 걸로, 기능적인 걸로 봤으면, 음악 자체는 어때? 음악 자체에서 이런 역사는 어떤 역사인데? 사냥의 역사죠. 이 사냥의 역사를 보는 건 잘못됐을까?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돼 있어. 자, formidable은 강력한, 그러니까 정도를 얘기해 큰 의미는 아닌데, aggression. 공격성이라든지, and awe-inspiring. 뭐야? 굉장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당당함이라든지. 그 기념비적인 심포니인데, 아, 이건 참고로 뭐냐면, 음악 중에서도, 뭐랄까? 아이고, 또 음악이라 해서 또 어려운 게할 건데. 음악의 원조는, 물어보자.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뭐, 관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악기도 있고, 크게 세 가지냐? 타악기, 현악기, 그 다음에 관악기, 크게 세 개냐, 악기는, 그치? 가장 원조가 뭘까, 악기 중에서? 타악기가 원조죠. 제일 만들기가 쉬워. 그리고 사실 몸도 타악기야. 너 궁심심하시면 샤워할 때 쳐보세요. 소리가 달라야겠지만, 사람 못 받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타악기라는 이 리듬감이나 이 악기도 맨 처음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약간 긴장감 같은 게 고조되면 마치 사자 같은 거에서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먹잇감을 쫓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그래서 그런 음악 자체에서 보는 거야. 그런 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됐을까? 얘기를 해보는 거죠. Those monumental symphonies that remain the core repertory of the world leading orchestra. 세계적으로 이끄는 이 오케스트라의 핵심 연주곡들 같은 거에 남아있는 이런 기념비적인 이런 느낌들. 정확히 말하면 요것들은 사실은 필링이거든? 느낌이거든, 사실은. 감정이거든.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역사 속에서 남아있다. 이런 사냥의 역사 속에서 음악 자체 녹아있다. 라고 하면 잘못된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가능하다는 걸 역설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어쨌든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이 글은? 음악, 그 다음에 사냥. 이두 개가 무조건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야 돼. 자, 뒤에 가보시면, Listening to Beethoven. 그 다음에 브람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미안해요. 자, 이 음악가들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보면. 누구지? 누구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보면은. 아, 이건 알겠다. 이건 알겠다.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그 다음에, 요거 알아요? 이 사람? 나이 사람 곡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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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곡가들 음악을 들어보면 I can easily summon up. summon up은 소환하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떠오르는, bring up, 떠오르는 거지. 뭘 떠올려? image of a band of men. 어떤 사람들, 사람들의 이 모임이 starting the chasing animal. 동물을 쫓는 거에 대한 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대. 물론 이건 이 사람 생각이야, 사실은. 내 말은 이거는 음악의 외관을 보는 게 아니라 악기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음악 자체에 대한 느낌으로 추적해 보는 거지. 이게 마치 동물 쫓는 것 같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의견을. Using sound, the source and the symbol of the dominance. 어떤 지배에 대한 상징이지. 그러니까 어떤 음악 같은 경우가 저음으로 해가지고 속도감이 빨리 하려면 막 쫓아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야말로. 이런 걸 지금 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뭐다? Expression of the will to predatory powers. 포식자의 힘, 즉 사냥하는 사람의 사냥꾼으로서의 어떠한 의지에 대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너희를 설득하는 글이야, 이 글은.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내내 너희가 동감이 안 될 수도 있어, 보면 당연하겠지만 이건 이상한 생각이니까. 근데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필자는 말아보고 싶은 거야, 이 내용을. 치사의 글이 끝나요. 뭔지 알겠지? 이거 해석해도 확 안 하다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더 쉽겠다. 야, 차라리 사냥에서 음악이 왔다라고 설득을 하려면 차라리 여기 있는 악기에 대한 설명이 훨씬 낫겠다, 사실은. 그치? 그리고 여기 두 파트가 있는데 이 글이 왜 참고로 안 읽히냐면 이걸 혹시 몇 문장인지 확인해 봤어요, 지금? 몇 문장이에요, 이거?
네 문장이죠. 문장이. 대놓고 순서내라고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보면 그잖아. 근데 우리 특히 삼봉고 친구들은 요 추억이 있어요. 옛날에 단기 특강 1학년 때 하실 시절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요즘은 잘 안 들어오게 생겼어, 딱 보니까. 이 꼬라지를 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용은 확실해요. 주제는 명확해. 주제는 무조건 뭐야? 음악은 헌팅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딜라이브나 아니면 조금 더 몇 가지 표현 중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루트를 동사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러면 be rooted, 자동사로 rooted fro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로부터 뻗어나오다고 해서 stem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어쨌든 어디로부터가 원조다 해서 여기서가 사냥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가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가 음악이 들어가야 돼. 이 구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사실 요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 그리고 어떤 느낌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비슷하지, 그치? 그럼 닮았다라고 해서 이 닮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resemble. 아, 닮았다 두 개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두 개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이게 뭐랄까 반영한다고 해야 될까? 미러라는 표현.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너희 뭐랄까 답 주기 싫을 때 쓰는 표현이야. 두 개가 이렇게 일렬로 간다고 얘기하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두 개가 연장선에 있다 뭐 이런 표현 들어봤어? 혹시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서? 같다라고 해서 그때 쓰는 표현 중에 두 개가 평행을 이룬다라는 표현에 parallel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너 평행으로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두 개가 똑같이. 이런 표현이 어떻게든 무조건 나와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노림수는 뻔한 글이긴 해, 추가적으로. 근데 뭐 어떤 단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너희가 예측을 한번 해봐요. 무조건 음악은 사냥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 글에 의한다면. 다만 이 두 파트는 느낌만 얘기해가지고 잘 잡히지는 않아. 해석은 잘 안 돼.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해석하는 친구는 특히. 다음 32번 한번 가보자, 한번. 32번 가보세요, 한번. 이거를 학교에서 그냥 읽어주기만 했으면 그렇게 확 와닿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석이나 내용 빈칸 연습해 가면서 잘 한번 잡아. 자, 32번 가볼게요. Our brain have evolved. 자, 이것도 아까도 그렇고 자꾸 막 진화 심리 이쪽으로 많이 얘기하지. 그래, 이 3월달이 그러거든요, 글 자체가. 자, 우리의 뇌가 have evolved to remember unexpected event에 돼 있어. 뭡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측이 안 되는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대요. 이건 주장이죠. 그럼 근거가 필요하거든? Because, 이유는 뭡니까? Basic survival, 기본적인 생존이 뭐에 의존하냐면 어떤 능력에 의존해요? 바로 cause, 원인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뭘 해야 돼? 대책을 세워야지. 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 능력이래. 그럼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결과를 예측한다는 얘기, 결과를 지금 예측한다는 얘기는 합쳐가지고는 그야말대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사실 이 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뭐로 들어가겠어? 이걸로 가겠지. 분석으로 가겠지. 분석하다로 가겠지.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뭐로 갈까? 예측은 결론적으로는. 예측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추정하는 거 아니야? 추정, 그럼 추론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 assume 아니면 infer 또는 deduce라고 해서 추론 계열로 갈 거란 말이야. 추정, 추론.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해야 돼. 저기 멀리서 막 시커먼 막 그 먼지대가 이러고 있어. 뭐다? 먼지다 하고 그래서 먼지다 보는 순간 버팔로그대에 깔려 죽어요. 그죠? 버팔로그대다 확인했어. 분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저쪽으로 도망가 해야죠. 이게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기도 하지. 현실 파악과 앞으로의 대처. 그 두 가지를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뇌가 한 이벤트와 또 다른 이벤트를 예측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인데, 이 단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 볼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unusualness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거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변칙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거든요. 변칙적인 거지. 변칙이지. 예측하지 못한 것들. 그것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이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매우 흥미가 있대. 이게 흥미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걸 기억한다는 얘기지. 흥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be encoded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머릿속에 인코드가 돼버리는데 새겨진대. 암호화가 된다는 거야. 암호화가 된다는 건 기억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도 봐봐. 일상생활에서 오늘 이제 하고 학교 왔다 갔다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고 이제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으면 그거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거란 말이야.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물구나무인 줄 알고 확인해 보니까 바지를 위에다가 입고 아래에 상의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지 알지? 그거 했더라. 그럼 그거는 안 잊어버려. 그 사람 얼굴도 안 잊어버릴 거야 분명히. 그치?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오늘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 왜냐면 여러분의 예측 범위 내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다.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건 기억할 거란 말이야 너가. 이게 본능적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예측하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이 단어가 이렇게 내려온 건 알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당연히 변칙이나 예측하지 못하다. 어떤 느낌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놀랍다라고 할 수 있거든. 만약에 놀라움으로 들어간다면 이 느낌 자체가 이걸로 가겠지. 경이로 가겠지. 경이. 그죠? 경이로움. 되게 놀라움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마블이나 아니면은 원더로 갈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 원래 있는 정도에서 벗어난 거야. 변칙이니까. 그치? 정도에서 벗어나버린 거야. 거기서 딱 맞는 표현 두 개가 있어요. 바로 혹시 들어봤어? 원래 있는 길을 벗어난 걸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던 대로가 아니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벗어난 거를 우리가 소칭 뭐야? 그 개인의 땡땡이라고 많이 하잖아. 보면 어떤 범죄 저질렀을 때. 개인의 땡땡. 일탈이라고 하지. 일탈. 영어로 뭐예요? deviation. 그런데 어떤 느낌이라면 그야말대로 원래 있듯이 변칙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평소와 같지 않은 원래 있듯이야. 그래서 변칙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anomal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가르쳐준 이유는 딴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원문 단어예요. 이 글에. 이 글의 원문 단어가 이거였어요. 변칙이라는 의미에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텐데 봐봐. 이그 글을 만드는 선생님들도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 바꾼 거란 말이야. 저걸로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 너희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원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 단어는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노말이라는 단어. 오케이? 자, 요두 개에서 이미 이 글의 주제는 나왔지 얘들아. 이 글에서 이미 주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잠깐만요. 뭐지 이거? 주제는 이미 나왔죠. 뭐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걸 오히려 더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한다고. 그게 생존에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뒤에 보자. 이어서. If the students are exposed to new,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잠깐만. 갑자기 펴버렸네. 단어가. 여기 뭐 어디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구나. 잠깐만요. 여기 안에 있네요. 자, 뇌과학자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주디스 윌리스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인용을 얘기하는 거야. has claimed,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야.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뭘로 받는 거야? 이거를 놀람으로 받는 거지. 예측할 수 없어 받는 거지. 왜? 놀라려면 예측하지 못해야 돼요. 지금 마이크를 써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소리를 확 지르면 깜짝 놀라겠지. 많이 해봤죠? 우리 알겠지만 1학년 때.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못해야지 놀라요, 사람은. 그치? 예측하지 못한 이 놀람이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 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뭐야? 가르치는 거지.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뭐야? 마음속에서 있는 뇌의 자극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 동물티를 입고 왔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그잖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알겠지만, 동물티. 그래서 나도 지금 뭘 입고 왔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아, 걱정 마세요. 뭐라도 입고 놀 거야, 선생님이.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고 예측하지 않게 이렇게 놀람을 이용하는 게. 봐봐. 여기서 티칭이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는 리멤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기억한다고 하면 리멤버 말고 메모라이즈라는 단어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메모라이즈, 기억하는 거니까 정보. 또 아니면 기억을 정보를 스토어, 저장하는 거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저장의 의미도 괜찮아요. 만약에 학생들이 아 exposed to new experience, 새로운 정보에 자꾸 어디서 이동을 해? 잠깐만. 학생들이 지금 새로운 정보에 노출이 됐어요. be는 through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demonstration. 어떠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of the teachers or peers. 동료나 선생님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열정. 그러니까 내 옆에 친구가 맨날 졸거든요. 맨날 졸아요. 요 친구처럼. 근데 어느 순간 수업을 잘 들어. 그럼 예측하지 못한 거죠? 제가 수업을 안 주네? 듣네? 그럼 나도 집중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왜? 이건 예측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오디너리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they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그들이 따라가는 그 따라오는 그 정보에 더잘 연결할 수 있을 거다. 말은 더잘 연결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앞에 뭘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더잘 연결되면 더잘뭐 하겠어요? 기억하겠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적인 어휘가 기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메모라이즈 동의어라고 가르쳐줬지만 그거 원문에 안 나왔지. 그럼 기억은 해둬야 돼요, 그 단어는. 윌스, 요 선생님이, 요 학도는 박사가 has written that the increased active discovery. 뭐야? 활동적인, 되게 또 열정적인, 활동적인 이런 발견을 독려하는 거야. 그 수업에서 그것이 allows students to interact with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어떤 정보와 잘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moving it beyond the work memory. 뭐야? 작동 기억을 넘어서 이동시킨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작동 기억이라고 해서 우리 그런 거 있지. 간단하게 어떤 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걸 작동 기억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본 기억하기 전 단계 얘기하는 거야. 그전 단계에 있는 게 어디에서 처리가 되냐면 프론털 로브라고 해서 앞에 있는 그 뇌. 우리 보통 앞에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전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부 처리가 돼요. 그것은 which is devoted to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이라고 해서 인지적인 어떤 기능. 즉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고도의 인지를 담당하는 대뇌에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본능적인 뇌는 깊숙이나 뒤쪽에 많이 있고요. 생존 관련된 거. 그거 말고 사고를 하는 뇌는 앞쪽과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두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preference for novelty 셋돼 있는데 novelty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이 단어는 새로움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아까 이 단어가 뭘 받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unusualness. 아까 위에 있는 거에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예기치 않음, 예측 불가능, 이런 의미 있는 단어들이 핵심적인 단어일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선호가 set us up for learning by direct attention. 직접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우리 학습을 하게끔 만들고요. 바로 하나의 자극을 주지. 그럼 이건 어디에 주는 거기 때문에 뭐야? 투부정사의 투야. 그래서 그 인지적인 어떤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뭔가 그 어떤 시작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feeding curious, 호기심과
탐험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렇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학습을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것 정도로 의역하시면 내용은 될 거야. 이거 주제가 꽤 명확한 글이야, 알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예측하지 못한 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블티 나왔지.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내려면 분명히 노블이나 unusual 이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그건 서술형 호보고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 말고 선생님이 다른 동의어 교체 그 동의어로 된다면 그건 객관식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다양한 동의어를 적어주지. 그건 뭘 대비하는 거야? 객관식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어형을 변형하는 걸 가르쳐줘? 이건 서술형 대비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그래서. 해체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3번 가볼게요. 요 빈칸 부분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보면 이번 파트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이 계속 나와 보면 심리나 뇌나 기억에 대한 얘기 나와서 거의 힘들 거야. 좀 잘 참고 잘 들어가 봐. 자,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 연구 또 나왔네. 심리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people naturally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대요. 종종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내추럴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니까 물어보자. 야, 자연스럽게 하는 건 노력을 들이는 거야 안 들이는 거야? 안 들이는 거 아니야? 노력을 안 들인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야 지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볼까? 약간 본능적 또는 직관적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의 intuitive 본능적의 instinctive 이런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바로 이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인지 노동을 나눈데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너 인지 노동이 뭔지 알아요? 딱 안 떠오르지. 그럼 분명히 이 글은 인지 노동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어가야 돼 무조건. 뒤에 보자. 자, 이메진 나왔어. 오, 다행이다. 왜냐면 예시 들어줄 거야. 뭐에 대해서 인지 능력을 나누는 예시를 들어줄 거야. 그치? 뭐냐? 네가 요리를 하고 있어. 특별한 요리를 친구와 함께 요리하고 있어요. 너는 그레이트 쿡. 쿡뜻이 뭡니까? 요리사예요? 쿠커라고 하면 안 돼요? 쿠커라고 하면 조리 도구야? I'm 쿠커 하면 나는 국자야. 이거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안 돼. 쿡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좋은 요리사라고. 요리 잘한다고요. 근데 내 친구는요. 와인 전문가야. 요리는 못할 거야. 우리 보통 와인 전문가를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 맛 같은 것만 느끼는 사람 있잖아. 그거 뭐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읽어야 돼요, 저거? 소믈리에라 그러지. 요즘은 별거 다 있던데. 물 소믈리에도 있던데 보니까. 물을 먹고 맞춰요. M산지, 삼다수인지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물맛이 다 다르긴 하죠, 여러분. 원래 그것도 있고, 고기맛도 다 다르고. 선생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진짜 고기의 맛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기다 하고 먹는 거죠, 보면. 그 육즙과 거기에 해당한 여러 가지 숙성도와 이런 걸 따지지 않아, 우리 알겠지만. 그렇지 않아? 너 그런 친구들한테 음식 사주면 돈이 아깝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뭘 수저 넣어도 똑같으니까 보면 그렇지 않나. 고기만 주면 되는 거라. 어쨌든 그래서 내 친구는 음식 전문가는 아니야. 지금 봐봐. Neighbor drops by. 그 이웃이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start telling you. 너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야. What's about the tariffing you wine. 뭐야? 굉장히 굉장히 좋은 기가 막힌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물어보자. 와인이 팔리는 거죠. 와인이 팔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꾸며주려면 빙 솔드야.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빙은 생략 가능해요. 언제든지 여기서. 자, sold at the liquor stores just down the street. 그 길 바로 여기 아래쯤에 이 술 가게, 그 주점 리퀴라고 하면 보통 술 같은 걸 이해하거든요. 뭐 탄 거 이해하거든요. 그 술 가게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새로운 와인 팔고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They are many wines. 많은 와인들이 있지만, so there's a lot to remember. 마찬가지로 그 와인에서 기억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겠지. 그러니까 와인을 얘기했을 때 와인을 그 좋은 와인이 있다고 하면 좋은 와인만 얘기했잖아. 그럼 정확히 그게 어떤 와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 뭐가 좋아? 비싸면 좋아. 다 그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네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겠냐는 거지. 얼마나 기억을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네가 그 힘들겠냐고 노력하는 게 해서 그 이웃이 has to say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와인을 살지에 대해서 나는 와인에 대한 지식은 없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지? 근데 가봐 why bother when information would 잠깐만. Why bothers when your information,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by the wine expert sitting next to you? 무슨 말이냐? Why bother란 얘기를 지적하면은 왜 그렇게 왜 괴롭히고 있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의역하면 돼. Why bother란 얘기, bother가 괴롭히다 귀찮게 하는 얘기니까. 야, 왜 그렇게 귀찮게 굴고 있어? 뭐야? 뭐 할 때 그 정보가 더 나을 때. Retained by the wine expert. 당연히 알겠지만 옆에 있는 와인 전문가, 옆에 앉아 있는 와인 전문가가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왜 괴롭히고 있냐 이렇게 의역하시면 돼요. 아,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죠. 전문가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식을.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네 친구가 주변에 없으면 You might try to 더 열심히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란 얘기야. 결국에 It would be good to know what a good wine. 어떤 것이 좋은 와인이 될지, 그 저녁에 어떤 게 좋은 와인이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it would be good to know. 해서 아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지만, 너의 친구는 어때요? 라고 나오는데, 전문가는, it's likely to remember information. 자, 이거요. 별표 3개. 이게 여기 나왔어. 무슨 말이냐? 이 글이 지금 알겠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without thinking about이라고 똑같은 표현이거든 저게.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해보자. 여기서 얘기해봐. 아까 divide up이라는 게 나왔지. 왜 divide up이라는 게 나왔을까? 지금 한참 동안 되게 많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나는 와인에 대해서 알아몰라. 모르죠. 음식은 내 와인 전문가 그 아마추어 소믈리에보다 훨씬 잘 알아 음식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인을 몰라. 그러니까 와인을 아는 거에 대해 고생했지. 왜지? 나는 지식을 내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뭐는 몰라요. 와인은 모르지. 반대로 내 친구는 요리에 대해서 몰라. 하지만 뭐는 잘 알아? 와인은 잘 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야.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래서 선택이라는 셀렉티브란 표현. 또는 어떤 느낌의 특정한이라고 하면 particular. 특히. 특정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에 대한 선택적인 지식만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걸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야, 예를 들어 좋은 와인 딱 얘기했을 때 바로 내 친구 와인 샤또 35년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야, 이 동네에서 파는 좋은 와인이 그거 말고 더 있겠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는 이미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나왔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러고 글이 끝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 내용 자체가 일단은 흐름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아마 나 얘기하는 부분이 독해가 잘 안 될 거야. 이 부분이 당연하겠지만 근데 필자는 내가 포인트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도 없이 바로 그 정보에 대해서 안 친구. 물론 노력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친구는 노력도 안 하고 알아. 그러면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안 거지. 쉽게니까 그냥 이실리를 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쉽게니까. 근데 이거 주기 싫잖아? 그럼 딱 좋은 표현이 있어. 노력도 하나 안 들인 거지. 어떤 표현이 있어? effortlessly.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면 그럼 조금 힘들어져요. 분명히. effortless는 노력 안 드니까 쉽게 한 거지. 내 친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야. 그 정보를. 하지만 나는 어려웠지. 그 두 개가 대비됐지. 그 대비되면서 글을 끌고 오면 돼요. 일반적인 글의 흐름은.
뭔지 알겠죠?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가볼게요. 요 중간 부분이 되게 독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 한번 잘 따라와 봐요, 보면. 34번 가봅시다, 한번. 34번은 우리가 되게 어려운 글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워서 익숙한 글이기도 해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 우리 힌트 한번 봐볼까? 이게 되게 비슷한 거.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건데. 광고에서 뭘, 제품에 뭘 강조해야 되지? 기능이요, 이미지예요. 이거 많이 얘기했지, 나랑 같이, 그죠? 어떤 물건을 팔 때조차도요, 그 물건의 기능을 얘기하지 않아요. 삼성에서 이번에 새로운 에어컨이 나왔어요. 그럼 에어컨 나와요? 심지어 광고에 에어컨도 안 나와요.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해서 당대 멋있는 여배우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 이러고 끝나요, 알겠지만. 그렇잖아. 제품 뭔지도 몰라. 그렇지. 이미지를 팔잖아. 잘 보면 제품 자체를 파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 물건 판매에 대해서. 그 얘기거든요. 그거 하나 같이 한번 가보자, 한번. 자, 봅시다, 한번. 이번 컴퍼니, 심지어 회사인데, 여기서 왜 물리적인이 나온 거 이해해야 돼. 물리적인 걸, 굳이 물리적인 제품이란 얘기는 물리적이지 않은 제품도 있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물리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회사로 하면 좋을까? 그래, 청소기 파는 회사야. 이 회사조차도 are forced by their board and investor에서. 이 보드라는 건좀 어려운 표현이야. 회사에서 보드는. 지금 스케이트보드, 그거 아니야? 여기서 보드는 뭐냐면 이사회예요, 이사회.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간부들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해당하는 인베스터, 투자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요. 뭐 하라고? 아마 압박을 받지. 그럼 뭐 하라고 해서 행위가 중요해. 다시 고려하라고. 언더라잉 모티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동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아, 뭘 모아? 많은 데이터를 가능한 한 뭐래? 누구 데이터를? 소비자의 데이터를요. 그럼 물어볼게요. 야, 물건 판매하는 회사는 물건을 판매해야 되지 않아? 근데 물건 판매하는 회사가 고객들의 선호도나 고객들의 동기를 모은다는 거야, 정보를. 즉, 포인트는 뭐냐면 데이터죠. 근데 물어봅시다. 데이터가 정말 피지컬 프로덕트예요? 아니지. 그래서 데이터라는 요 표현과 정확히 피지컬 프로덕트는 반대예요. 여러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맨날 얘기하세요. 광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든 내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 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지, 그렇게? 뭐잘 알긴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뭐내 정보를 모았죠. 그래서 어느 개월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뭐 산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좀 추워지고 외로워지면 선생님이 닭갈비를 산다라는지 예를 들면 이런 정보를 회사는 알고 있어. 내 회사를. 나도 뭐 무서운 녀석들이 알겠지만 신용카드 쓰면서부터 아 그래서 현금을 써야 하나 봐. 추적이 안 되게. 신용카드를 쓰면서부터 내게 다 추적이 돼요. 보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닌가 봐요. 자, 가보자. 그래서 슈퍼마켓은 더 이상 노런 거 올더 머니 있어. 모든 돈을 벌지 않는데 뭘 팔면서 그들의 생산물과 그 다음에 매니팩처들 이런 대량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돈을 벌지 않는데 아니 슈퍼마켓이 그걸로 돈 벌어야죠. 슈퍼마켓이 나한테 감자만두 판 걸로 돈 벌어야지 뭘로 도대체 돈을 벌어야 하는 얘기야 도대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뭘로 팔겠어요? 데이터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정보는 뭐냐?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서 수익을 낸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결론은 아주 극명해요, 이 글은. 자, 봅시다. 데이 기브. 그럼 데이는 누구냐? 슈퍼마켓이요. 슈퍼마켓은 기브 유어 로열티 카드. 그렇지. 사실 핵심은 요 멤버십 같은 거에 있어. 야, 멤버십 카드를 자꾸 남발하는 이유는 뭐야? 딴데 가지 말하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노예가 되죠.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 위드 위치자 오랜만에 전시사 플러스 강의에서 나왔네. 위드 위치 그 카드로 로열티 카드로 they track your purchasing 이게 중요해요. 추적한다고요. 왜냐하면 목적은 뭐야? 정보를 모아기 위해서 콜렉트 모으기 위해서 정보를 콜렉트 모으기 위해서예요. Your purchasing behavior precisely. 자, 알겠지만 너의 걸 정확하게 해야지. 왜? 정확하게 추적해야 예측을 하고 그래야지 나한테 매월 말에 어떤 제품이 들어오니까 미리 사서 사세요를 나한테 문자를 주지. 그래야지. 알겠지만 그 문자가 다 똑같이 안 가는 거 알죠? 다 다르게 가요. 왜냐면 사람마다 소유 패턴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월급날이 이제 월말인가 봐. 월말에만 등산이죠. 그럼 꼭 월말, 월급날 전날에 문자가 와요. 대박 세일 이러면서 환장하도록. 그치? 아 진짜 그래. 너희 되게 무시무시한 곳이 알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곳은 무시무시한 곳이야. 여러분 정보가 다 세고 아 지금 너희는 안 센다. 신용카드 안 쓰고 있죠. 안 세고 너희도 곳이 알겠지만 너희도 곧 추적 다녀 알겠지만 기업들한테. 자 근데 그런 얘기야. 이 그런 정보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sell this purchase. 이 잡아 재밌는 거.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 행동을 판매한대. 이 말 이해가? 이 말 이해가면 돼요. 행동을 팔아요. 그래서 구매 행동. 정확히 말하면 나의 구매 패턴인 패턴 정보겠지. 정확히 말하면 나의 구매 패턴 정보겠지. 아마 그거를 잘 파악하면 그 슈퍼마켓에서 나를 잘 공략할 거야. 여러분도 공략 곧 될 거예요. 알겠지만 그 신용카드 쓰면서 카드 회사든지 다 여러분 공략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찌르면 돈을 쓴다. 아 뭔지 알지? 여기를 찌르면 돈을 쓴다. 이제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뭘 파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마케팅 애널리스트. 그래서 마케팅 회사가 나오죠. 아이고야 위에 안 했다. 잠깐 넘어가 버렸다. 이 지금 구매 그 행동을 누구한테 팔아?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럼 누구한테 팔아요, 이거를? 환상도 있죠? 누구한테요? 마케팅 분석 회사한테 팔지, 이거를.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김태형 고객님 맞으시죠? 하면 전화가 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 보험 안 드셨죠? 속으로 그대로 듣죠? 어떻게 알았지? 내가 보험 안 든 거? 이번에 치과 보험에서 뭐 땡땡 생명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관심 있는 거 알았지? 혹 한다니까 한번 들으면? 그죠? 여러분도 그게 아직 없죠. 곧 나올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이거 끝나거든? 근데 이거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이거 고3 지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 누구 동의로?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요. 그게 더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알겠지만. 그건 안 들어갔지만, 이글에서는. 가봐. The marketing 분석 회사는 perform machine learning procedures. 뭡니까? 어떤 기계의 학습, 어떤 과정을 수행을 거치면서 또는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슬라이싱, 쪼개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다시 팔아. 어디 팔까? 이번에는. 제품 생산자한테 마케팅 통찰력으로 팔아. 그러니까 잘 봐봐. 되게 웃겨. 애초에 이 정보 소스가 어디에 있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지 않아? 그럼 내가 물건을 샀지. 그럼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산 정보를 얘네가 사는 거야. 회사, 그 슈퍼마켓이. 슈퍼마켓이 내 정보를 사서 그 정보를 마케팅한테 팔잖아? 그럼 마케팅 회사는 그걸 누구한테 팔아? 공장한테 팔아. 야, 알고 보니까 태연이가 이거 좋아한대. 야, 태현이가 평균적으로 이런 체중이니까 이런 체중 사람들은 이 맛을 좋아하나 봐. 그래도 나오는 거야. 딱 이렇게 기가 막힌 육개장 사발면 포카칩. 이게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았지? 내 취향을? 나오는 거야. 그렇게. 뭔지 알겠죠? 회사가 내 정보를 산다는 걸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나는 주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마케팅. 그래서 핵심은 이게 뭔가 돌고 도는 게 보이지. 그거 정리 한번 해보자. 맨 처음에 나 있죠.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은 뭐로 봐야 될까? 제품 판매 회사로 가야 될까?
왜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가로치고 요 그림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위에 글에 차수 시험 쓸수 있어야 되거든. 서술형 나왔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제품 판매 회사가 정보를 유입하죠. 정보가 일로 가는 거야, 정보가. 그럼 그 정보는 제품 판매에서는 마케팅 회사에. 마케팅 회사로 정보가 가지. 그리고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제품의 생산자. 그러니까 생산자면 뭐 공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판매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을 안 했거든? 이제 저 뒤에 가볼게, 한번 이제 하면서.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기 저 지금 마지막에 있는 긴 글 제외하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가. 그리고 뒤에 보면 데이터 머신 러닝에서, 야, 말은 데이터랑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저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좀 좋을까? 정보와 기계학습이라고 그냥 하는데, 직역을 하면 그야 말대로. 빅데이터가 아닐까 싶어, 아마. 추측컨대는. 뭔지 알겠지? 많이 요즘 핫하니까 빅데이터는. 그렇잖아. 그런 데이터가 become currency of value.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결론이야.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커런시가 돼버리는 거야? 뭐가 돼버리는 거야? 돈이라고 하는 건좀 그렇고. 물건을 이렇게 그 교환할 때 쓰는 거. 뭐라 그래요? 화폐라고 하죠. 정보가 화폐예요, 현대사회는 그에서. In the capitalist system,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면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은 뭐냐면, 당연히 보겠어요. 어떤 능력을 최대화하는 거야? Conduct surveillance. 진짜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말은 관찰이지만 감시에 더 가까워.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이 단어가. 정보를 계속 뭐 하지? 그 회사들이 나의 정보를 계속해서 뭐 하지? 역으로? 그렇지. 아까 트랙이었어. 스트레스였어. 트랙? 트랙에서 나온 말이야, 이 단어가. 그래서 아까 그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다 추적을 해요. 이유는 뭡니까? The consumers are themselves. 뭐냐면 소비자가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 창출 장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판매가 아니라 우리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 말 좀 이해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한테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를 팔아요. 저 마케팅 회사한테 우리를 파는 거야. 여러분이 생산자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정보가 돈이니까. 그거 현대사의 특징이긴 하지. 그죠? 그, 처음에 정말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돈이 되냐라는 말을 지금은 말을 막 이제 할 수 있죠. 그때 10년 전만 해도 미쳤던 소리 들었어요, 보면은. 세상에 어떤 애가 유튜브에서 뭐 벌레를 먹어. 근데 돈을 벌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돈을 벌레 먹는데 돈을 왜 벌어요, 보면은.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유튜브 전에는 이제 뭐 아프리카는 이제 거기서 어떤 애가 간장을 부어. 그럼 돈을 벌어요. 간장은 국에 말하면 왜 돈을 벌어, 간장 보니까. 이런 거 시작이 된 거지, 그 말대로. 그 간장 부음이라는 아이디티가 어떤 친구한테 가서 캐릭터 만들어진 거니까. 캐릭터 상품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철구라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상품. 그죠? 그래서 내 옛날에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 공부 안 하는 남학생들이 저 PC방 사장할래요 해서 바뀌었다니까. 지금 유튜버로 바뀌었다니까. 유튜버래요, 보면은. 끔찍해요. 이제 중학교도 가봐, 보면. 다 유튜버한다 그래요, 보면은. 공부 안 하는 놈들. 자,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보면은. 자,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봐봐. 이게 되게 특이한 글이긴 해. 보통은 소비자는 물건을 우리가 판매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즉, 소비자지. 근데 이렇게 본다면 마치 어떤 느낌처럼 들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건 소비자야, 생산자야? 생산자야, 나. 그게 깔려있어, 이 글은. 조금만 더 오버하면 갈 수 있어, 그걸로.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업에서 갖다가 파는 거니까. 사람의 정보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건이 싸도 돼요. 물건이 싸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 얻어가면 되니까, 회사는. 요 얘기가 있어. 꽤 괜찮은 글이긴 하거든요. 잘 잡아두세요,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글이기는 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다음 글, 원문이 있거든? 원문에 하나만 기억해 볼래? 이거를 뭐라냐면은, 이 단어가 나오더라.
해서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 소비자가 생산한 가치라고 해서. 말이 안 맞아. 소비자는 소비하는 사람인데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을 해요? 근데 이걸 얘기하냐면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을 해요. 이 얘기야. 그거 하나만 캐치 한번 해도 보세요. 괜찮긴 좋은 글이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35번 가봅시다. 한번. 자, 35번 가봅시다. 한번. 이해에 집중해 보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한글말로 읽어주는 수업을 했으면 전부적으로 글이 잘 이해 안 갔을 거예요. 보면. 이해에 집중해 보세요. 한번. 자, academic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 have in their past debate day 있어요. 뭡니까? 잠깐,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 아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 이번 글 되게 비슷비슷해요. 다 글이 알겠지만. 큰일 났네. 아까, 아니, 요거 나왔어. 난 그 얘기 또 그 얘기인 줄 알았어. 보면은. 가보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뭘 지금 토론해왔냐면, 이게 그러신 거거든? 이렇게? 뭘 토론해왔냐면, whether or not. 뭐야?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논쟁을 해온 거야, 도대체. 뭐에 대해서? To market product service. 아니, 야, 물어볼게. 물건 판매하고 서비스 판매 마케팅 하는 건 문제될 거 없죠. 그건 자본주의의 기본이지. 누구한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물론 알겠지만 어린아이를 공략하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치? 그거 분명 엄마 안 살려고 그랬어. 그러면 너 엄마 설득해봤자 의미 없어요. 뭐야? 애들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 이거 방송에서 하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학원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되면은 엄마가 가라고 가능치 않잖아요. 보면 그치? 여러분이 선택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원이 여러분의 어떤 그 수강생을 늘리려면은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생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보면 학생의 니즈나 이런 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게 윤리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윤리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야,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반반이라면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지. 컨트로버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라고 보통 정의할 수 없다면 논란 소지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자. This is also.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딜레마가 있대요. For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한테 어떤 딜레마가 있어. Who have questioned whether they ought to be help advertisers manipulate children into purchasing more product than they have seen advertised in.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또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심리학자들한테 자 의문을 품어온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그들이 도와줘야 되는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어봅시다. 광고 여기서는 광고 관심 있는 친구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있으면 이게 있더라고. 광고에서 꼭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심리학인 건 알죠. 근데 그래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심리학자나 여러 가지 심리학 박사 도움을 받겠지 기업에서. 그러면 박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일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윤리적이지 못한 일이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야 박사들한테도. 보면 심리학 쪽에서도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너희가 봐도 어때? 애들은 좀 단순한 경향이 있지 않아? 너희도 단순하지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지 않아? 복잡하지 않지? 그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꼬맹이들 중학교에도 혼낼 때 보면은 너희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 아, 네가 이래서 네가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뭐 이런 거고 했는데 속으로는 못 알아들을 텐데 애들 보면은. 그죠? 또 동물적인 경향도 있다 보니까 못 알아들을 텐데. 원래 아이들은 직관적인 거 되게 좋아하지 않니? 그러니까 되게 색깔도 원색인 장난감. 막 불빛도 나오고. 참고로 우리 그 조카는 불 나오는 걸 환장해요. 요요를 사는데 3천원짜리 그냥 요요는 버려.
근데 불이 나온다. 그럼 환장을 해, 얘가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보면은. 불이 나온다는 거야, 딴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지금 광고 업주들이, 자, 좋은 표현 나왔다. 매니플레이트. 뭐로 외우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조종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컨트롤의 의미도 있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면 기만이라고 쓰여. 기만 디시브잖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실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광고는 약간 속임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희 봐봐. 그 여기 참고로 버거킹 있어가지고 내가 욕하는 거 알지만 광고랑 안 똑같이 생겼어요, 음식은. 그렇잖아. 아씨 이따만 했거든 분명히. 쇼만. 어쨌든 패티가 얇아. 자, 미안해, 버거킹 미안해요. 자, 소송 걸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런 것처럼 약간 기만이 들어간다고. 아이들이 into purchasing more product. 더 많은 제품을 살도록 이렇게 그 광고 업자들이 기만하는 걸 도와줘야 하는 얘기야, 도대체. 그들이 have seen advertised. 광고를 지금 본 아이들. 지금 여기서 그들이 광고를 지금 본 상황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냐라는 거에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 그게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아니냐. 아직 안 정해진 거지. 안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아니, 왜 게임만 등급이 있고, 영화만 등급이 있고, 광고는 등급이 없는 거야, 도대체. 그 생각 안 해봤어? 광고도 등급이 있을 때가 있더라, 보면. 근데 광고는 등급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그치? 그 얘기야. Advertiser have admitted. 야, 광고업자도 동의했대요. 뭐냐? To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어떤 거에 대한 이점이 있냐면, very, it is easy to make children.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걸가 쉽다는 걸. 그게, 그 쉽대요. 어떻게 느껴야 돼? 가봐, 잘 봐야 돼? 그들이 루저다. 이게 뭔 소리야? If they do not own the right product, 올바른 제품이 없으면. 이말 이해가요? 이거는요, 원래 어른들 소비도 괜찮은 것 같아. 하나 물어보자. 왜 직장인 A씨는 그 월급이 250만 원인데 그거를 8개월을 모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잘 모아가지고 왜 8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살까? 왜? 도대체 무슨 일 있을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 100만 원씩 아껴가면서 8개월을 힘들게 번 돈을 가방 안 사기도 하겠까? 그 가방이 없으면 넌 루저야. 이걸 심어준 거잖아. 아, 물론 그죠. 우리 상관없어. 가방 있든 말든 먹었잖아. 집에서 500원짜리 가방 있으면 되지 뭐. 그냥 비닐봉지백 있는데 그랬잖아. 우리 그건데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아닌 거잖아. 근데 애들은 어때요? 요즘 인기 있는 게 뭐니? 뽀로로는 옛날 거지. 요즘 뭐냐 보면은. 어떤 조카 뭐 보지? 콩순이? 아니 콩순이 아니야. 아무튼 그렇잖아. 그 애기들 사이에서 콩순이를 껴안지 않으면 인싸가 아니야. 아, 인싸가 아닐 수 있지. 근데 루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루저라는 걸 심어주는 거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걸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없으면 우는 애를 보여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럼 애는 사고 싶어져요. 꼬맹이는. 그래서 그들이 루저다라는 거. 아, 최근에 본것 중에 그 뭐지? 아, 그 무슨 주주냐? 아씨, 시크릿 주주인가? 아니, 왜 악당은 무슨 악사리가 없고, 왜 착하면 악사리가 있어요? 그럼 악사리가 있으면 강한 거잖아. 그걸 조카가 보더니만 사달래, 그거를. 근데 신기하게 악당들은 예쁜 악사리를 안 껴요. 그치? 착한 사람은 예쁘고 착한 애만 껴. 못생긴 애안 끼고. 이게 뭐야, 보면 알겠지만. 딱 보면 보이잖아. 애들은 쉽다니까, 그니까. 애들한테 물건 팔아먹기 쉬워요. 알겠지만. 그리고 if they do not own the right, 적절한 제품을 갖지 못하면 넌 루저야 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쉬워. 일단 이거 느끼게 가면 끝났지. 물건 판매는 끝났죠. 그거야. 그 참고로 이거는 옛날에 어른들도 겪어왔어. 그래서 어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게 포탄이 터져. 그럼 키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레고 40만 원짜리를 지르고 그냥. 마징가 Z 50만 원짜리를 질러버려요.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그저 나이 들었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야, 알겠지만. 인싸가 되고 싶었어. 어디서부터 나의 마징가 Z. 이러면서, 철인 28호, 30만 원짜리, 그냥 질러버려. 와, 누를 때가 많거든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 욕망은 끝까지 가요. 심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리죠. Clever advertising inform. 그래서 아주 똑똑한 광고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돼. They will be viewed. 너가 보일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호의적이지 않게 보일 거야. 말은 예쁘게 하지만 실제 뭐야? 너는 아싸처럼 보일 거야. 너는 루저처럼 보일 거야.
만약에 네가 제품이 없으면, 뭐야? 광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크릿 주주의 펜던트가 없으면 넌 루저일 거야 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우리 조카한테. 아, 그만 보여야 될 것 같아, 시크릿 주주를 도대체. 아, 또 영상 보면 고소하는 거 아니야, 시크릿 주주 아저씨들이 또? 어쨌든 무서워 죽겠어, 요즘엔 다. 그래서 thereby, 그러므로 playing on the emotional. 그렇지, 이 단어가 핵심이야. 애들은 왜 쉽냐면 애들이 약해서 그래요. 애들이 허접이라서 그래. 그게 vulnerability, 취약성이란 표현이거든.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거지, 위기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서술형으로 내려면 당연히 이거 형용사를 알아둬야 돼요. vulnerable 형용사 형태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품사 변형이라면 형용사를 바꿔내야 돼. vulnerability를 썼으니까 vulnerable을 써야 돼. 그치? 자, 그죠. 애들 알겠지만 애들을 공략하는 건 쉬우는 게, 그게 애들이 쉬워서인 게 애들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취약해서 그래. 왜냐면 애들은 뭐가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지. 그러면은 그 시크릿 주주, 자꾸 시크릿 주주 얘기하는데, 그 시크릿 주주 목걸이가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 수도 있는데, 근데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사고 싶은 거야, 그냥 말대로. 우리 조카가 최근에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스님이 심심해가지고 그 나중에 추석이나 설날 때 받은 돈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5만원짜리 들고 다니더라고, 수카가. 그래서 이제 짝이 이렇게 1000원짜리 다섯 개 들면서 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치. 아, 돈 가치가 없으니까 많은 게 좋았나 보지. 뭐 다섯 짝이다 하니까 이렇게 묵어주니까 안 통해요. 요즘엔 알겠지만, 조카가. 그죠? 요즘에는 그 돈을 못 뺐어요. 알겠지만, 그래서. 자, 가보자. 자, 아, 얘가 돈 맛을 빨리 안 내기 시작했어. 자, 봅시다. 좋은 거지, 뭐. 자, 컨서트 빌링. 자, 지속적으로 부적합함. 이 단어가 왜 나오는지 알지? 말은 부적합하면 뭐에서 온 거야? 루저에서 온 단어야. 루저, 그 다음에 unfavorable인가? 루저, unfavorable, 그 다음에 inadequateness. 부적합함. 뭐야?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적함의 느낌. 이 말 이해가? 광고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보면 돼. 왜 도대체 광고는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나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 학교 가도 알잖아. 거울 봐도 알고. 그잖아. 근데 왜 그렇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나오냐고, 광고에서는 도대체. 뭔지 알겠지? 그걸 심어주는 거야. 그래야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면 넌 인싸를 써.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걸 계속 줘야 돼요. 빨리 긁어. 이런 식으로. 너한테 할부가 있잖아. 이러면 이런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알겠지만. By advertising에서, 광고에서. 이것이 have basis. 어떻게 이게 제안되냐면 to contribute children. 아이들인데 뭐야? 고정된 거야. 뭐가 맞춰진 거야? fixation. 뭐에 고정된 거야? with instant gratification.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어.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면 될 거야. 왜 이게 그러니까 감사, 되게 즐거운 마음이고 어떤 믿음인데, 내 말은 그게 왜 인스턴트라는 거지. 일단은 물질적인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즉각적인 감사와 즉각적인 믿음, 또는 인스턴트가 일시적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그러니까 크잖아. 여러분이 힘들게 열심히 해가지고 경기에 이기거나 하는 것도 쾌감이 들지만, 물건을 샀을 때 오는 만족감도 바로 오지 않아?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 그래야 물건을 사지. 그래야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이걸 얘기하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글이 오늘 수업 배운들이 다 비슷해 느껴지지 않니? 되게 신기한 게. 왜냐면 깔려있는 게 똑같아서 그래, 글이. 물건 판매,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다 이런 글이야. 나 지금 처음 봤어. 시험 대비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걸로 나열된 거 처음 봤어. 이러니까 뭐가 문제야? 섞어내면 되게 헷갈리겠다. 오케이? 3문고는 한 번도 시도 안 했지만 타 학교에서는 꽤 시도 많이 했거든요. 섞어내는 거야, 질문을. 내용을. 모의고사 좀 풀어야 돼, 그때는.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요. 요 내용은 좀 이해는 잘 갈 거예요. 배경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석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거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6번 가봅시다, 한번. 아유, 오늘 너무 시크릿 주제 얘기 많이 했네. 자, 안 되는데. 뭐 보는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만, 보는 사람 많으면 소송 들어와요, 보면. 시크릿 주주에서. 그만 까라고. 자, 어쨌든. 자, 오자, 한번. 그 약간 바비 인형 같은 그게 그 시크릿 주주지, 그게.
아닌가? 아, 나 모르겠어. 나 조카가 가끔 나 보고 있는데 맨날 그거 똑같은 거 보고 있어가지고. 아닌가? 모르겠다, 보면. 딴거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괜히? 잘 모르는데? 아, 몰라. 뽀로로 이유는 잘 몰라, 선생님이. 그런 거잘 몰라. 뽀로로랑 그 뭐지? 충격적이 있었는데? 그 뭐지? 소세지랑 원숭이 섞어놓은 것도 있던데? 빨간 색깔? 코코몽이냐, 그게? 그쵸. 끔찍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끊겼어, 선생님이. 잘 몰라, 보면. 그 프로그램을. 자, 봅시다, 한번. 아, 잘 정보가 없어요. 자, 가보자, 한번. 아이돌도 안 되는데. 자, 보자. 36번. 자. Once we recognize the first cause issue 돼 있어. 자, 이 단어가 핵심이겠죠. 우리가 일단 잘못된 원인에 대한 그것을 여기서 issue라고 하는 게 뜻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된 원인 문제에 대해 일단 인식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도처에 볼수 있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인들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일단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인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라고 원래 하는 게 정석 맞거든. 원래 이게 맞거든? 그러면, false cause issue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정보가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정보에서. 우리가 그 상관관계, 여기서 나와 있는 그건데, 자, 이건 예시가 필요하겠다. 당연히 알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관련된 게 내용을 집중해야 봐야 할것 같아. 예를 들어보자고. Recent long-term study. 꽤 최근에 장기간의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를 해보고, 요 해당하는 이 메디컬 스튜던트, 이 의과 대학 학생들이 결론을 지은 거야. 뭐냐?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면 의과대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과대학의 학장이 대표가 그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lived average 2.4 years less 뭐야? 2.4년 더 적게 살더라. 이게 지의고요. 의역은 뭐예요? 2.4년 더 먼저 죽더란 얘기야. 누구보다? 다른 메디컬 스쿨에 관련된 졸업생들보다. 그러니까 졸업생이 있고 졸업생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말 까먹었다. 뭐라 그러지? 과대표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학장이라고 해야 될까? 잠깐만, 이말 표현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누구라 불러야 돼, 이거? 아, 대표. 그치? 과대표. 그 해당하는 의과의 대표가 되면 대표가 아닌 사람보다 2.4년 더 먼저 죽는데요. 신기하죠? 그럼 결론은 뭐야? 대표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인가? 그잖아. 이거 너희 학교로 보면 똑같아. 뭐야? 삼봉 고등학교에서 학교 이제 학생 대표를 한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보다 2.4년 더 먼저 돌아가셨다.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이 얘기 갖고 보면 이상하지. 이렇게 바꾸니까, 그렇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지? 대표가 건강을 해치다? 스트레스? 뭐 이렇게. At first 그래서 처음에는 It seems to imply that 뭘 암시하는 것 같아? 야, 메디컬 스쿨 클래스 대표가 되는 건 너한테 안 좋아. 너 2.4년 일찍 죽을 수 있어. 이 얘기가처럼 보여, 처음에는. 근데 Does this mean that you should avoid being medical? 그러면 결론은 뭐야? 네가 그 at all cost,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 At all cost, 직역하면 모든 비용이든지 비슷하면 by all means. 그래서 우리말 어감으로는 이게 되게 좋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든 그 비용을 총동원해서 이런 표현이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모든 비용을 총동원해서 학장이 되는 걸 피해야 된 거를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야. 이 무슨 말이냐? Just because being class president 그과 대표 그 해당하는 그 학과 대표가 되는 것 때문이 그것이 is correlated with short life 짧은 기대 수명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 내용이 이거 참고로 명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어로 봐야 돼 이거. 이것이 does not mean it has short life expectancy 무슨 말이냐? 짧은 기대 수명을 그것이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대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줄게. 봐봐요. 시험 전날에 10초로 머리를 감으니까 성적이 5점 올라갔어. 그럼 10초에 성적을 5점 올리는 성분이 포함됐단 얘기예요? 이게 아니지. 우리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아니냐? 성급한 일반화 아니에요? 그치. 그거.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면 뭡니까? Fallacy of 그 다음에 Hurry Generalization. 해서 핵심은 이게 오류라는 거야. 그잖아요. 오류예요 이게. 학자, 아 물론 맞아. 학장을 한 사람이 2.4년도 먼저 죽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학장이 그렇게 학장이 되는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가 되는 게 기대 수명이 두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봅시다. 그래서 여기 요 얘기를 해요. So, 아이고야. So, 그래서 perhaps 아마도 this extra rations. 아, 이거 위에 있구나. 오케이. 자. 여기서 in fact 실제로 이게 나와요. It seems like to that what sort of the persons who become the medical school. 자, 물어보자, 얘들아. 아, 참고로 그 얘기를 좀 하나 해주고 싶어. 뭐냐면 사실 알겠지만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부분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좋은 대학교 나온 다음에 과외라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실력 보면은. 그치? 그러면 근데 좋은 대학교가 안 나와도 의대를 나왔다. 의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집에서 막 엄청 막 우르르 오죠. 보면은.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니? 제대로 의대생들은요. 과외를 못 해요. 왜 그럴까? 수업 못 따라가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 엄청 많거든 학교 수업 자체가. 그거를 뚫고 자기 여가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학교 성적 잘 못 들어가다는 거 각오하고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잖아. 아이러니한 건. 그러니까 그만큼 의대라는 곳은 뭐가 강해? 굉장히 경쟁이 강한 곳이지. 당연하겠지만 수재 중에 수재가 모인 곳이잖아. 그야말로 그 수재도 가른다고 해야겠지. 거기도 구등급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슬프겠다. 의대 들어갔는데 구등급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잖아. 있어야만 돼요. 어쩔 수 없어. C플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극단적으로 심각하며 극단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지. 특히 거기서 그런 곳에서 대표를 했다? 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욕심내는 거에서. Perhaps this extra stress. 이런 여분의 스트레스인데 왜? 만약에 대표가 아니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않아? 그렇게 힘든 곳인데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corresponding lack of social 사회적이나 아니면은 그 릴렉세이션 타임에서 이 여가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대한 게 부족하겠지. Rather than being class present per se 그다음에 contributes to the loyal life expectancy.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는 어디로 연결이 돼? 그건 어디로 지금 기여가 돼요? 당연히. 낮은 기대 수명으로 될 수는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보는 거야. 어쨌든 대표를 한다려고 하는 건 욕심이 있는 거고 그냥 만만한 과도 아니고 하필이면 의대인데 의대에서 대표를 하겠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뭘 의미하냐면 뭐에 기여하냐면 낮은 기대 수명에 기여할 수 있겠지라는 설명이야.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레슨은 뭐야? 학장이 되면 죽는다 이거야? 아니야. 여기에 깔려있는 진짜 레슨은 뭐냐면 우리가 릴렉스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not let our work 우리의 일이 우리를 잡아먹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 글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물어볼게. 이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봐봐. 잘 봐봐. OX 한번 해봐. 야, 여기 글에 의하면 그 대표가 되는 것과 기대 수명이 낮아지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릴레이트라고 영어로 릴레이트 나올 거거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는 있죠. 관계는 있어요. 잘 봐야 돼. 관계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대표가 됐기 때문에 기대의 수명이 낮다든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는 없어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상관관계라고 하고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는 있거든요.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의미해요. 그래서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correlation이라고 하고 인과관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caus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이 말 좀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어요. 꼭 기억해 한번 해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she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she라는 게 핵심 표현은 아니고 이런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정도만 파악해 주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관은 있지만 인과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되게 헷갈려하는 거 있어. 선후관계라 인과관계 되게 헷갈려하지요. 봐봐, 선생님이 들어왔어. 준태가 억스러웠어. 그럼 내가 쓰러뜨린 거예요? 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관일 수는 있지만 인과는 아니에요. 이 두 개 구분해 줘야 돼요. 그 얘기도 깔려 있어요. 핵심적으로. 그것까지만 캐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정확히.